안녕하세요. 녹화TV 희망카메라 최윤아입니다. 영화하면 헐리우드가 떠오르고요. 뮤지컬하면 영국의 웨스트엔드가 떠오르죠. 우리나라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난타, 비보이 등 우리도 자랑할 만한 문화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쭉 이어져온 무형문화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무형문화들을 만나볼 수 있는 부천 세계 무형문화 엑스포에 찾아왔는데요. 지금부터 무형문화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이곳은 무형문화유산을 대표하는 음악, 무용, 공예기술이 살아 숨쉬는 곳, 바로 부천 세계 무형문화유산 엑스포 현장인데요. 전통과의 새로운 만남이라는 주제 아래 최초의 무형문화 엑스포라는 특별함까지 골고루 갖춘 무형문화 엑스포로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부천 상동 호수공원에서 펼쳐진 엑스포의 개막식에는 내빈과 인간문화재, 시민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요. 이게 시민들 사이로 나타난 도당예술단의 흥겨운 풍물놀이가 축제의 시작을 알렸고 이후 조직위원장의 개막선언 타구가 이어졌는데요. 북소리 다섯 번은 5천년의 울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축제 시작에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함께 어우러짐 아닐까요? 탄자니아 부코바 공연팀과 도당예술단의 합동 공연으로 모든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모습이 축제,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날 본격적인 엑스포의 막이 올랐는데요. 어디선가 들리는 심상치 않은 기합 소리. 호이! 호이! 야! 예로부터 무술로 이름을 날리던 우리 조상님들. 북금 속의 검술, 마상무예 등 24반 무예 시범 공연이 펼쳐진 가운데 어느새 저도 덩달아 기합이 들어가는데요. 사부님, 환수 가르쳐 주십시오. 24번 무예는 조선시대 때 군사를 훈련시켰던 그 훈련 기관인 훈련원에서 직접 훈련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국가시험에 국가 과목으로 또 활용이 됐습니다. 조선 전통 무예요! 아요! 무예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화학연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고도 육감 콘서트와 일본 아오모리 지방의 스가루춤 등 다른 나라의 무형문화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국내외 무형문화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세계여행에 다녀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눈으로만 볼 수는 없겠죠? 직접 장인의 손길을 느껴보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장인들이 직접 시연을 보이고 있는 공방을 찾았는데요. 첫 번째 도전 종목은 규방다래입니다. 1등 며느리감인 저도 만만하게 봤다가 코코 다칠 뻔했는데요. 쉬워 보이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제가 아니죠. 두 번째 도전! 경기도 무형문화재 중 하나인 나전치기를 만들어봤는데요. 정교하고 세밀하면서 어려운 이 작업, 이번엔 꼭 성공하겠습니다. 선생님, 제 작품 어때요? 100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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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와, 100점이다! 저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전통 체험에 열심이었는데요. 기본 팔 모양에 여러 가지 색깔 재료를 붙여서 팔을 만들어가는데 어린이들의 심오하고 진지한 모습이 미래의 인간 문화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꼬마 장인들의 부모님을 만나봤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전통 문화에 대해서 체험할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전문가들께서 도와주시고 해서 아이들이 재밌게 하는 걸 보니까 즐겁네요. 풍성하고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한 부천 세계 무형문화유산 엑스포에 마련된 또 하나의 특별함, 바로 혼비관, 꽃비관, 하늘비관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전시관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중요 무형문화재와 세계 각국의 무형문화를 한눈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엑스포에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무형문화유산 엑스포는 세계적으로 한 번도 없었고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속에서 없던 역사적인 엑스포가 되겠습니다. 이제 전통문화를 다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어우르는 진정한 문화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엑스포는 참으로 중요한 문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인의 혼, 전통 무용의 흥겨움, 전통 음악의 감동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부천세계 무용문화 엑스포는 공연, 체험, 전시 등 알찬 무용문화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천여가는 우리의 전통 무용문화를 접하고 세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함께한 무형문화 유산 체험 어떠셨나요? 생소하게만 느껴졌던 무형문화 유산이 한결 친숙하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요. 무형문화 유산,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소중한 보물인 것 같습니다. 10월 30일까지 부천 세계 무형문화 유산 엑스포는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무형문화 유산을 만나보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부천 세계 무형문화 엑스포. Welcome to 부천 World Culture Expo. Hi.